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CDPR, CD 프로젝트 레드 측으로부터 제게 선물이 왔습니다. 뭐 사이버펑크겠죠? 요거거든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물론 뭐 게임은 들어있겠죠. 사이버펑크겠고. CDPR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폴란드 게임 개발사고요. 위쳐 시리즈를 개발했던 개발사입니다. 한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칼이 기대했던 대로 게임이 잘 나왔다면 뭐 역대급이죠. 사이버펑크인데 블랙이에요? 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거 하나인데? 이거 얼핏 보면은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4 생각도 나. 오! 어? 사이버펑크 2077. 오! 야, 이게 안녕하세요, 디몽크 TV 님. 사실 이제 디몽크 TV에서 TV를 뺐어요. 폴란드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되어 소정의 선물과 함께 게임을 보내드리니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시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CD 프로젝트 레드 한국팀 드림.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왜요? 변두리에 여보를 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여보랑 같이 시작하는 분들 다 대기업 되셨잖아요. 야, 나 저는 좀 변두리이긴 하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에요. 자, 아싸운 거 어떡해. 여보 이름 넣어준 거 되게 감동스럽다. 뭐 타이핑하는 거 팀워크 쓰기만 하면 되는데 뭘 감동까지 해. 여보한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건방 떨지 마세요. 이게 변두리 양반 국내에 35 팀에게 요게 전달이 됐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감동했다고 콧물 흘리는 거 봐. 코딱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사이버펑크 2077 티셔츠입니다. 미디엄을 줬네. 아니 미디엄은 내가 이거를 옷 사이즈를 말을 안 했나 보다. 제가 라지를 입거든요. 입고 뭐 받쳐 입어야 돼. 어쨌든 간에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미디엄. 옷은 그냥 막 반팔 티예요. 요게 뭘까요? 이 스트랩은 레니아드요. 행사 가면은 그래. 다 거기에 이름 택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자, 그 다음 타이트 PC 버전이고요. 저도 디지털 다운로드 버전이에요. 디스크 버전이 아니라. 한국어 지원, 구성품은 게임 코드, 오리지널 음악 CD, 세계관 안내서, 스티커, 나이트시티 엽서, 나이트시티 지도, 추가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올해 최대 기대작, 사이버펑크 2077. 세계관 안내서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계관 안내서. 이 안쪽에는요, 나이트시티의 탄생부터 현황까지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흑백입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요게 뭔가 엽서인 것 같아요. 엽서. 이벤트 할래요? 뭐요? 디몽크 엽서? 이거 내가 쓸 거예요. 이렇게. 와, 뭐야 이게? 무료 DLC. 와, 게임 코드인데 카드야. 현대 카드. 네, 블랙이 전부 카드예요, 이게. 그냥 코드만 딱 써 있을 텐데, 원래. 그리고 사이버펑크 스티커. 아쉽게도 그 엠블럼 배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겠죠? 나이트 시리. 지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인터뷰를 다 찾아보셨겠지만, 이 사이버펑크 2077의 무대가 되는 이 나이트 시티 맵의 면적, 크기는 위쳐3보다는 작다고 해요. 그러나
밀도가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크다고 합니다. 사이버펑크가. 근데 요즘에 뭐 오픈월드 게임들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평면적만 넓다고 그게 대단한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꽉꽉 채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면적이 넓은 게임이 하나 있어요. 진짜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 면적이 정말 넓어, 평면적이. 근데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나 하다가 포기한 게임, 저스트 커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단순히 이제 면적만 넓다고 대단한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OST CD롬 두 장입니다. 여보, 리뷰할 때 그 노래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그냥 들을 수만 있고요. 또 방송을 할 때는 저작권 음악을 끄기 해서 저작권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배려죠. 일반적인 게임 개발사들은 이런 배려를 거의 안 해요. 저작권 음악 끄기? 네. 선물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CDPR 측에게 일단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솔직히 기분은 좋은데 조금 무섭다? 섭섭하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유튜버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한번 열심히 플레이해서 관련된 콘텐츠들 리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다 돼가는데요. 8시부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편집을 하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이버펑크 2077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딘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받았어 이미. 코드만 넣으면 돼요? 코드만 넣으면 끝이야. 왔어 지금. 바로 코드하고 나 실행할 수 있어. 저도 그럼 방송 볼래요. 자야지. 피곤하다며. 방송 나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진짜? 키아누 리브스 아저씨 나와가지고 계속 그 주인공이 아니야 키아누 리브스는. 알아요. 그래? 멋진 카메라죠. 오케이.